안녕하세요.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곽재복입니다. 이번에 제 4기 시민옹호활동가 옹심이 양성교육에 참석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코로나19로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시민옹호활동가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.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또 다른 소외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옹호활동가라는 것은 이웃에서 친구가 되고 또 거들어주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이 교육에 참석하신 것은 정말 저희 복지관으로 보나 또 사회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거기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두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그러한 두 가지 축이 지역복지의 큰 목적이거든요. 그런데 이 시민옹호활동가 이 일이 두 가지 목적에 다 부합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육에 참석하신 거는 정말 저희로 보나 또 지역사회로 보나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권리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주체입니다. 근데 그분들이 또 누군가가 또 친구가 있고 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러한 활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재감도 갖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정당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, 이 시민옹호활동과 옹심이 양성교육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. 제가 과천에서 이 처음으로 시민옹호활동가 사업을 했는데 이 옹심이 활동은 아니 명칭은 과천은 조금 다르지만 그 시민옹호활동가가 자폐 청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자폐 청년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시민옹호활동가 분들도 저희보다도 훨씬 더 그 청년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이 교육을 통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더 나은 삶을 또 안내하고 또 여러분이 또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.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교육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가 서로 공동체의 그런 마음을 갖고 한 지역사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살아가는데 좋은 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동행에 참석해 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장애인과 또 이웃과 함께 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또 활동하시면서 또 우리 지역사회가 밝고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